귀농해서 살아보니 어때요? 저희는 2014년 시골로 왔고요. 처음에는 네, 작업해서 넣으신 거죠. 네. 지금은 복숭아 6년 차랍니다. 얼마나 됐어요, 시작하신 지? 이제 1년. 1년. 1년을 됐는데, 그래서 뭔가 뭐를 올려야 될지 감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외로 여는 컨텐츠가 아니죠. 아니, 열 수도 있는데 열기 전에 우리가 좀 교통 정리를 좀 했고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목표가 지금 우리가 목표가 없어요 지금. 귀농이라는 거로 정해진 것 같지만 목표가 없어요. 이거 키우셔서 뭐 하실 건데? 목표나 팔고. 예. 그 질문 나온 김에 남편 있잖아요. 네. 뭐든지 잘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조금 말을 잘하고 네. 뭐라고 말을 아는 것도 많고 약간 시골살이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거는 잠깐만요. 시골살이 알려주고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나이 들면 시골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고 젊어도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네 알겠어요. 그건 네. 소재고 네. 아, 소재? 목표? 목표 그 소재고 목표 이걸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되면 그 되는데 뭐 얼마큼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목표를 정하라 하는데 또 까놓고 얘기해서 뭐를 얻고 싶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 어떤 돈 어떤 돈이요? 복숭아를 팔아서 돈을 벌겠나 아니면 네. 유튜브로 해가지고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어요. 애드센스 비용 광고비 광고비는 그렇게 벌기 어렵다고 들어가지고 광고비 그럼 유튜브로 광고비 말고 협찬한 게 맞는데 돈이 돈은 복숭아 파는 게 있고 네 협찬 비용 이건 브랜드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재를 이거로 정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조회수가 많이 나와 조회수가 많이도 아니죠 일단은 영상 꾸준히 올려서 방문자가 많아지고 구독자가 많아지면 된다는 목표를 잡으신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목표는 구독자 숫자 늘리기 숫자 늘리고 그리고 조회수 늘리기 조회수 잘 나오면 되는 거 되는 게 목표로 보여요 목표는 돈인데 목표가 돈인데 목표가 구독자 숫자 늘리고 조회수 올리는 거로 보인다고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계속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뭘 찍으면 좋냐. 그래서 뭘 찍으면 좋냐가 조회수 더 나오냐. 뭘 찍으면 구독자가 더 느냐. 집사람은 그치. 맨날 그거 생각하지.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어려운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독자도 적어도 되고 조회수도 안 나와도 되는데 돈만 나오면 된다. 아, 그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돈만 나오면 된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다. 그럼 뭘 찍어야 될까? 근데 돈만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찍는데 구독자도 늘고 조회수도 느는 게 최고의 피한 겁니다. 네, 그게 제일 좋은 거겠죠. 네. 지금 2년 전부터 공부하신 분들 아니야, 지금까지 유튜브 공부하신 분들이 다 이러져요. 공통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유튜브는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한테 네. 있고요. 유튜브를 해두면 돈을 벌 거다라는 방향도 알아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유튜브가 컸을 때 무슨 돈을 벌겠느냐는 계획이 없은 거니까 그 계획을 잡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거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이 네. 마음을 충족시키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보기 때문에. 시골사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힘들다. 그 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 시골생활에서 행복을 찾자. 농민을 위한 법을 만들자. 귀농을 하기 전 직접 살아보자. 일을 다 생각하지 말고 전기내의 최고의 농산물 유통입니다. 공무원 퇴직하고 농사지고 이분들 말에 우리 돈 되는 거 안 보이는데 2번 경주 도리마을에 시어른이 사시던 집이 있는데 이곳을 시골 힐링 장소로 운영을 하고 싶은데 숙박은 부담스러워서 캠핑장으로 먼저 시작을 할까. 이 말에 돈이 보이네. 저는 또는 테마를 찾아서 틀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네. 거고 요게 이거를 돈 문제 방향으로 풀면 풀릴 것 같고요.
유튜브 쇼핑 연계 방법. 현재 판매 중인 버스키트를 하고 싶은데 지금 하는 스토리와 결을 어떻게 맞추면 좋을지도 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우리가 복숭아나 버섯이나 이런 게 잘 팔리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경주 도리마을에 시어른이 사시던 집을 시골 힐링 장소로 운영을 해서 뭐 카페가 옛사적인 카페가 되는거나 아니면 뭐 경험 장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농사 짓고 있는 이곳에 과일 이쪽에 와서 사람들이 결국 체험하게 하는 걸 한다거나 이런 게 들어가려면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다는 거. 영상 안에서도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거나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영상 찍는 방향이 바뀔 거죠. 전략이. 이거 체험하는데 너무 좋아. 막 계속 웃어. 근데 그걸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나중에 밑에 체험 장소가 있다 그러면 참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로 누가 협찬으로 돈을 주겠지. 아니면 애드센스 비용이 생길 거야. 이거는요. 당연히 되는데 보너스예요. 이 돈은 보너스. 내가 돈 버는 거 하다 보면 생기는. 그리고 또 하나. 협찬 브랜드는 어디 많이 들어오냐면요. 돈 벌 작정을 하고 키운 유튜버한테 많이 들어와. 네. 돈 벌려고 하니까. 돈 벌려고 하는 곳에 돈 냄새를 맡고 들어와. 여기다 이거 올리면 팔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복숭아를 팔고 있으면, 판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거, 우리 것도 좀 팔아가. 지역에서. 뭘 하고 있으면 보이는데, 우리가 그냥 지금 즐겁게 시골 생활만 하고 있잖아. 근데 시골 생활만 하고 있다면, 우리 동네에 이렇게 지금 뭐 몇 개 더 터가 더 있으니까 와보겠냐해서 부동산하고 소개를 연결을 한다든가 그럼 그 지역의 다른 지역에서도 부동산이 자기네들 좀 소개해달라 이런 땅이 있다 이런 거를 알려줄 거니까 내가 지금부터 우리 주위에서 돈이 되게 해먹을 만한 게 뭔가를 생각 근데 꾸준히 구독자가 많이 늘었을 때 그 생각을 갖고 간다면 나중에 협찬도 들어오고 광고비도 늘어요 그게 아니면 계속 힘들어요 소재가 고갈이 나서. 그러니까 아까도 남편분이 말씀 잘하시고 시골 살이 되고 조곤조곤 잘 알려주실 수 있고 지금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소재인데 그래서 그거로 무슨 돈을 벌 거냐는 거. 소재를 들어도 돈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돈. 무엇으로 벌지. 내가 뾰족한 돈이 있으면 되는 거. 복숭아로 벌 건지. 그러니까 내가 판매 여행을 하거나 주의를 활용하거나 내가 이걸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고서 하셔야 돼. 그걸 찾고서. 근데 여기 글을 보면 그냥 진짜 경험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다라고 쓰신 분은 다 귀농을 할까 생각하는 사람이나 이미 귀농을 한 사람 이미 귀농을 했거나 네. 네? 팔로우가 어려운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자기도 지금 상품 갖고 있거나 그렇죠. 네, 자기의 공인 살 사람이 아니에요. 시골 사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힘들다. 나도 내려가서 살고 싶은데 내가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막연하게 그냥 상상으로 부러움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 그 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 행복한 분이네요. 시골 생활에서 행복을 찾자. 이거는 이미 내려가 계신 분이니까 그냥 자기한테 되새기는 걸 수도 있죠. 농민을 위한 법을 만들자. 이건 뭐 농민들이시네요. 이거는 농민의 뭐 상품을 뭐 더 팔아주거나 국가에서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귀농을 하기 전 직접 살아보자. 내려가서 후회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겠죠. 네.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즐기는 게 최고임. 이거는 지금 뭐 하고 계시는데 힘드니까 아니면 농사하시는 분이거나 뭐 그냥 뭐 서울이나 거기나 똑같으니까 즐기는 게 최고다 이거. 귀농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기 안 내려온 사람이죠. 귀농 생각했다. 근데 왜 보고 있어 그러지? 이 영상 그렇죠? 쓰기는 귀농보다 귀촌이 낫습니다. 농사 짓지 말고 그냥 촌으로 들어가라. 농산물은 유통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내 거 지금 잘 안 팔리는 거니. 공무원 퇴직하고 농사 짓고 고민이다. 이건 귀농하고 싶은데. 그럼 나한테 지금 들어오는 분들을 얘가 A의 경우인지 갖다 쓰시고 경우를 A, B, C, D 써서 경우를 넣어서 한 명, 두 명, 뭐 세 명, 세 명, 네 명 이거 써봐요. 그러면 A가 뭐, B가 몇 명이다. 그럼 내 채널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럼 이제는 우리 채널이 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응해서 댓글 달고 보시는 분들이 나한테 돈이 되게 하려면 내 소재가 내 물건을 팔 수 있거나
귀농을 알아보는데 내가 소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지역 특산물을 팔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이 점점 녹아들어가요. 하나도 없는데? 내 거 말고. 내 거 말고. 내 거 말고 샤인머스.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판매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 네. 거를 사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하지, 없는 거지. 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도 고민이라서.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들어왔어요? 잘 파는 방법? 아, 내가 채널에 그런 컨텐츠를 올렸기 때문에 동질감 느끼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비슷하게 올려놓고 이쪽은 어떻는가 저쪽은 어떻는가. 아 진짜? 진짜요? 내가 나하고 유사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한 거야. 귀농을 꿈꾸거나 갈까 말까 고민하거나 농사나 농사나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건 판매용 목적이건 그게 아니고 시골에서 시골살이 시골살이 힘들어요 이러면 시골살이 힘든 사람들한테 영광으로 뜨니까 추천도고해서 나하고 비슷한 내 물건을 사거나 돈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탄하거나 갈리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괜히 쓴소리나 하거나 아니면 나는 귀농 안 나는데 내가 귀촌했다고 약 올리거나 이런 사람들 여기서나 거기서나 힘드니 그냥 유라고 살자 이러거나 이 사람들은 구매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구매욕을 가진 사람들로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 쇼핑 키워드로 제목을 달 수 있게 가야지. 샤인머스켓으로도 되고 모든 키워드에 복숭아밭이라는 걸로도 되고 모든 거 아 복숭아밭에서 이거 하기 너무 힘든다. 아 복숭아밭에서 이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계속 알고리즘이 내 거를 뭐 복숭아나 샤인머스켓이나 내가 팔 수 있는 나한테 돈이 되는 것들로 알고리즘이 내 채널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거든. 그러면 샤인머스켓 치는 사람이 밭에 있는데 밭 귀농한 부부들의 밭에 치는 날에 들어갔더니 영상 밑에 유튜브 쇼핑에 샤인머스켓과 복숭아 파는 게 있더라. 어 그럼 이거는 직배송 같네. 그것을 구분 주문할 수도 있고. 그럼 뭐 키우는 과정이나 그런 데서 그 모든 거 안에 에피소드. 밑에 판매가 들어가. 근데 그게 시즌에만 팔 수 있으니까. 얼마 동안 팔아요? 6월부터 한 8월 중순?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 거의 두 달밖에 안 되니까 너무 짧잖아요. 1년 중에. 그래서 그 가을에는 9월, 10월 한 두 달 정도는 이제 다른 아는 분 샤인머스켓을 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계속 연계해서 아니 그것만 연계하는 게 아니라 네. 발굴을 해야지. 아는 분은 샤인머스켓 있으면 봄에 팔 것도 아는 분 거 찾고 시골에 된장도 팔고 뭐도 그거 다 팔 수 있고 그리고 복숭아 트래픽이 그 5, 6월이라고 그러셨어요? 6월, 7월 6월에 복숭아 트래픽 팔에 1년에 3분의 1, 아, 4분의 1인데 네. 이때만 쓸 수 있다는 건 아까워 좀 하시고 왜냐면 복숭아는 또 겨울철하고 보면 검색어가 적어 아깝잖아요 나는 이때는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90, 11, 12 나머지 기간에 팔 수 있는 키워드들을 발굴해서 계속 미는 거죠 또 얘네만 밀지 말고 계속 발굴해 그거를 계속 하면서 있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데 봄에는 그래서 제가 그 상추 키우기 그 화분이랑 세트 구성을 팔거든요 근데 좋죠 그것도 하시면 되죠 근데 그게 병행 수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단가가 안 나오니까 올해는 이제 접어야 이제 되겠다 이제 접으려고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단가 안 나오고 그래서 그걸 서울에서 팔아도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추 심는 거는 서울에 그냥 오피스텔에 있는 사람이 사서도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경쟁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고 똑같이 똑같은 상품을 그러니까 우리 농촌에서만 팔 수 있는 거로 가야 되죠 그거는 쿠팡가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농촌에서만 팔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거를 늘 고민했는데 네. 결국에 택배 싸고 이런 그 농부들을 또 섭외를 해서 제가 직접 다이렉트로 떼오는 경우인데 버섯은 그렇게 하고 있죠. 버섯 키트 같은 경우는 버섯 좋네요. 버섯 있고 샤인머스켓 있고 계속 네. 추가해보죠. 매주 덩어리 같은 거 못 팔아요? 팔려고 하면 팔 수 있는 우리 농촌에 와서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거기 숙박할 수 있는 방이나 이런 건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아직 고비가 안 돼 있어요 네. 체험권 파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 상대가 너무 겁나기도 하고 그냥 즐겁게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네요 사실
목적이 없다는 거죠. 아니요, 그 시골에서 귀농해서 즐겁게 사는 거 즐겁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시골 내려가서 귀농하고 싶은 분들인데 내가 그분들한테 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걸 열어드리면 에드셋에서 수익 말고는 없는다. 내가 영상 길이가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얘는 동병상련을 느끼는 분들이 주로 볼 거라. 그분들은 물건을 팔 뿐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패키지를 포장해서 판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더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면 내가 이웃이나 인근이나 약간 더 범위를 넓혀서 상품을 지방에서 반찬이건 뭐건데도 무엇이라도 시골 시장에서 시장에서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분들 모든 물건을 내 쇼핑에 올려주고 주문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배송해주러 연락해주고 그분들 포장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 물건을 바라보니까 리뷰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그건 스마트 스토어죠.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지금 유튜브 쇼핑? 유튜브에서 파시라고요? 아 도메인을 새로 파서 도메인 안 파고요. 유튜브 밑에 쇼핑 있잖아요. 네, 그게 카페24에서 사이트 네,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카페24 만드는 네, 그거 그거요. 그걸 파시라고요. 거기서 상패 만들어서 네. 그래도 결국에 거기서도 리뷰 달리잖아요. 그 리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리뷰? 악플 달릴까봐? 아니요. 리뷰 평점이 네. 좋아야 재구매가 일어나잖아요. 판매를 스마트 스토어에 익숙해지셔서 그러는데 유튜브 쇼핑하고 스마트 스토어는 틀리죠. 스마트 스토어는 이거 구매할까 저거 구매할까 가격표 다 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별점이다 뭐 점수나 그거, 별점이 그런 것도 이게 중요하죠. 별점이 다른 상품 대비 우선순위에 열려야 되잖아요. 유튜브 쇼핑은 내 채널에 들어와서 내 영상을 보고 좋으니까 밑에서 산 거죠. 어 그렇죠. 누구랑 비교를 별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죠. 아 구매했던 사람이 그걸 달 수 있잖아요. 리뷰 같은 거. 그러면 네이버가 뭐 안 올려줘요. 유튜브가 안 올려줘요. 그런 거 없죠. 없잖아요. 근데 무슨 신경을 쓰시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신경 쓴 거는 순위가 밀릴까 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주문 안 할까 봐 리뷰에 이런 식으로 고민이잖아요. 그랬어요. 유튜브 쇼핑에는 그게 없으니까 내가 잘못 보내는 것만 아니면 근데 잘못 보내는 CS는 당연히 받아야죠. 그건 당연하게 네. 받아야죠. 그러니까 유튜브 쇼핑은 당연한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유튜브 쇼핑이 카페14 연동된 쇼핑몰에서 유저 안 좋은 리뷰 달렸다고 내 노출수를 막지는 않으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서 유튜브 쇼핑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쇼핑하는데 팔리기 시작해 그럼 관련 영상 열심히 만드셔서 올리시면 더 많이 풀릴 거예요. 시골에 있는 마트나 이런 데서 가서 살 수 있는 거 말고 쿠팡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거 말고 우리 동네만의 무엇? 지금 다 내 상품이다. 그 이웃에 누구 뭐 팔아주고 내가 마진하고 가져도 되고 아니면 시골에 시골 장에 있는 뭐를 갖다가 꾸준히 나오는 그거를 만들어서 묶어 올려서 내가 가서 주문 들어오면 가서 사서 내가 배송해 줄 거야. 밥은 팔지 말고 상추 모종, 파 모종만 팔아도 좋죠. 네, 네, 좋아요. 아, 네. 야, 모종 파는데. 네, 모종 파시면 되죠. 그러니까 화분을 팔면. 그런데 그 모종을 뭐로 생각을 하냐면, 모종을 뭐로 생각하냐면 여기서만 나오는 거죠. 딴 데서도 모종 살 수 있겠는데, 농촌 이 땅에서 나오는 모종이 있구나 생각하는 거죠. 종묘사 가서 내가 가져오니까. 종묘사에서 내가 가져오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키울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거 못 갖고 오니까 뭐니까? 가격 비교도 필요 없지. 가격 더 받아도 돼. 종묘사에서 갖고 오는 거 1.5배, 1.7배, 1.8배 받아도 돼. 그쵸, 그 좀 해놓은 거 뭐 네. 상추 뭐 정도. 네. 이거를 조금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하면 해외에 팔 것들이 생기거든. 그때 영어를 열면 돼. 여기 더 재미난 얘기는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비즈니스 거리가 되면 추천 확장도 많이 될 거고 그것도 시골에서 귀농해서 이거 하는 거를 너무 신기해하는 문화도 있을 거야. 우리나라는 과거에 다 서울로 상경했다가 언제부턴가 귀농하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지금 개발도상국들은 지금 다 상경하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골 땅, 인근 땅들을 사고 있어요. 빈부격차가 엄청나죠. 시골에서 땅을 팔아서 도시로 와서 공부를 하는데 서울 사람들의 귀인애한테 도시 와서 공부하게 하는 월세를 받는 그 사람들이 월세를 모아서 시골 땅을 사. 그 점점 서울에 있는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지금 외국도 그렇거든요. 개발도상국들이 거꾸로. 그래서 얘는 이 사람들한테 자기 재산을 해주고 여기서 일 배우는 거는 제대로 못하니까 나중에 다시 이제 귀농하거나 생기는데 그때는 이 정도 내가 주인이 아니야.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글로벌도 그 환경한테 뿌리 될 건데, 그러면 도대체 지금 어떤 나라가 귀농이란 콘텐츠가 왔을 때, 이런 방법의 삶도 있겠구나라는 알 수 있을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거죠. 소재가 된다니까요. 어느 나라가 지금, 도시에서 텀텀이 비치겠어. 지금 베트남도 그러고요. 말레이시아도 그러고요. 많이 그래요. 베트남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많이 올라왔어요. 과거에는 10배, 20배, 그러니까 20분의 1, 막 10분의 1을 끊는 게 인건비. 지금 3분의 1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이 나라의 소재를 보니까 도시에 살다 지쳐서 내려간 사람들, 나도 저렇게 해볼까? 라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영상을 정주행하겠죠. 그 에드센스 비용이 생기죠. 그거 생각했어요. 네. 남자 버전, 여자 버전. 뭐 그렇게 나눌 필요 없어요. 지금 이대로 가시면 되겠잖아요. 아니 왜 그 제부도 공무원들 모여가지고 네네네. 지역적인 거 말고 좀 더 글로벌로 가면 뭘 볼 거냐면 그 나라에서 생각지 못한 다 도시로 가고 있을 때 도시에서 찍는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에서 귀농을 하는 거, 난 시골에 떠올랐는데 귀농하는 걸 봤어. 아니면 난 서울 도시에만 계속 살다가 사람들이 많아져서 답답해. 근데 어떤 콘텐츠에 이거 뭐지? 귀농? 다시 돌아간다고? 이게 영어로 번역돼서 나오겠죠. 귀농했다? 저 사람도 있네? 그래서 보겠죠. 지금 방주지기 뭐,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보는 것처럼 보겠죠. 주고 보겠죠. 그때 이 밑에서 뭘 팔까요? 나는 귀농을 못해. 외국 사람. 이게 이제 제가 영상에 얘기했나? 아마존이나 알리에서, 메일 보내서, 나 유튜브에서 당신 물건 팔아주고 싶은데, 보내요. 그것도 번역기 돌려갖고, 팔아주고 싶은데, 허락하냐, 오케이? 그럼 네 상세 페이지로 내가 쓸게. 주문 들어오면 나 그대로 입금할게. 그리고 여기다가 내 쇼핑에다 올리고, 그보다 가격을 1.3배에서 1.5배 올리고, 팔리면 내가 돈 받아서 이 사람한테 주문해서 그 사람 배송지 넣어주고, 그럼 나 물건 없어도 화분 팔고 다 팔 수 있어요, 해외. 왜? 난 유튜브 쇼핑이니까. 그게 비교할 필요 없고 내 영상 보고 좋아서 내가 쓰고 있는 거랑 유사한 거 사게 되면 그 사람이 근데 결제 취소를 보고 나 취소해 환불 요청해 나도 이쪽에다 환불 요청하면 되지 환불 요청해서 다시 택배 보내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보내는 게 없다 그럼 그 사람이 뭐 키우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글로벌로 내 상품 안 가고 팔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팔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 바로 이렇게 네, 팔 수도 있다 걔하고 얘기만 해서 올려놓으면 반 돈을 받고 내가 얘한테 입금시키면 얘가 배송하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소재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그때 가서 언어를 좀 풀자 언어를 그때 푸시고 지금은 풀지 말고요 그러면 될 것 같다 지금은 한국어로 하면 되는 지금은 일단 한국어로 당장 돈 되는 컨텐츠부터 지금 가시는 거 방법을 연구하라 겨울 지금 시즌이 네. 버섯 키트 제가 네이버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거를 뭐 키우는 방법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죠. 아니요, 지금요 버섯 키트를 팔고 계시다고요? 네, 지금 팔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그거 뭐 생산하시는 거예요? 생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강원도에 가서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를 해가지고 네, 우리가 주문 받아서. 유튜브 쇼핑 빨리 파시고 영상 콘텐츠 생각하지 마시고 밑에다 다 파세요. 유튜브 쇼핑에다가 채널에다가.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저 카페 24에 그것 때문에 콘텐츠 생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카페 24 개설하신 다음에 밑에도 그거 파세요. 그리고 연간이 연차에... 없어도 장관이 없단 말이죠. 상관 있잖아요. 귀농한 농촌이. 그렇죠. 큰 길에 상관 있잖아요. 네. 네. 여기서 재배한 건가요? 아니요. 제가 특별히 생산지 가서 사온 겁니다. 밑에 써놓으시면 되죠. 보세요. 내 채널에 여기 보시면 시골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귀농마다 기준을 안 쓰는 거 말고 귀농을 하기 전 직접 살아보기 그리고 시골 살이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힘들다 이거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 도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맨날 와서 봐 그때 벌써 됐어요 100명 중에 한 명은 사겠지 200명 중에 한 명은 사겠고 그 우리 조회수가 한 달에 몇인데 몇천 원 나오죠 몇만 원 나오죠 영상 올리면 여기서 100개 팔리면 여기서 30개 팔리면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상 더 올리겠죠 신나서 이거죠. 꼭 버섯만 올리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뭐 버섯 그런 거 팔 때 네. 시골에 살면서 네. 이제 수입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버섯을 찾았어요. 이런 스토리 올려도 되죠? 네, 되죠. 당연히 되죠. 그게 진실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 갔다 와서 뭐 했고 뭐 이런. 그래서 지금요 귀농했을 때 시골 농촌 시장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거 너무 괜찮아서 이거 좀 팔려고 하는데 세 개만 밑에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러셔도 되고, 네. 품절 걸어도 되고. 시골에 호박 같은 건 커다란 거 한 세 개 사다 놓고선 컨텐츠로 만든 다음에 밑에서 주문 받아도 돼요. 그때는 아. 주문을 받아요. 판매가 아니라. 지금 이거 얼마에 살 수 있는데 지금 구매하시면 제가 사다가 갖다 포장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할 거 진짜 많아요. 개념을 레이스하고는 하다 보니까 매번은 머릿속에서 거기에 대한 약간 압박감이 있어. 지우개로 지워버렸어요. 네, 이거. 아. 제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 쇼핑을 하는 거죠. 부담감이 훨씬 덜하네요. 그거는 네. 그 순위를 지켜야 된다는 이거랑 리뷰를 우리 잘...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 지킬 필요 없어요. 내가 스마트 스토어가 유튜브 쇼핑. 유튜브 쇼핑에 나온 상품을 어디 가서 비교해서 볼 거예요. 맞네. 네, 어디 가서. 그거 스마트 스토어 가서 비교해 보면 가서 사라고 하고. 다 비교하진 않으니까. 나는 구독자야. 구독자고 영상 만들고 해준 것도 그러고 우리가 즐거워 보이는데 누가 이거 재밌어서 보겠어 하지만 재밌어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미 호감을 느낀 사람들. 보세요. 방주식이 좋으시죠, 네. 채널. 네. 이거 뭐 하는 짓이 하고 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채널을. 이 채널을. 아, 채널을. 안에서 공공연설이 원연히 하고 있는 이거를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보다 이탈하시는 분이 훨씬 많고, 많다고요. 네, 저거 다. 그럼 우리 구독자 중에 몇 분 정도가 찌니까, 우리 채널에도 찌니 이탈. 근데 우리 채널에 정형화된 무언가를 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 그때. 네, 장을 나가보세요, 장. 편하게 팔아. 동네 장에 가서 이것도 찍으시고 저것도 찍으시고 막 찍어서 영상을 쭉 올리고 밑에 이걸 얼마고 얼마인데 특별비 얼마 추가하고 나 인건비 얼마 추가하고 이러고 넣으세요 그냥. 아니면 금액을 얼마씩 원가 안 해주고 이거는 얼마에 드릴 수 있고 앞으로 주문 받을게요. 그 밑에도 넣으세요 그냥 쭉.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영상을 자유롭게 넣으면 왜 그런 거 있잖아. 시골에서만 살 수 있는. 그거요. 그거. 나 그거 사고 싶은데 왜 어릴 때 그거. 우리 그런 거 먹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 그럼 제가 오늘 장날이니까 네. 가볼게요. 네. 허, 네. 재밌겠다. 그거요. 그거. 그거 장날에 그냥 사볼게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장날. 가지 마시고, 그냥 장도 보러 가고, 시골 풍경도 보여주고, 그 시골살이 있잖아. 시골에 네. BHC 있으면 그거 찍으셔도 돼요. 시골에도 BHC 치킨 있어요. 이런 것도 찍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찍으시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 카페가 생겼어요. 이런 것도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거기 가면 어떻게 생활하지가 농사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생활 문화권이 어떨지도 생각하니까. 생활 문화권 똑같지 뭐. 그러니까 그거는 변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다른 사람 모른다고. 영천에도 스타벅스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모른다고. 롯데라는 것도 모르고. 네. 근데 깡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아니 깡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신기한. 모른다. 당신 처음에 영천 올 때 어디 가니까 네. 무슨 약까지 싹 다 챙겨. 네. 상기 약간 약국 같은 데 멀지 않을까? 그럼 애들 예방도 좀 다 빨리 하고 아프면 안 된대. 막 이랬는데 우리가 결국에 와 보면 다 있거든요. 하나 하나가 사람들한테는 다 신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의 것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약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네. 네. 배울 때 썸네일의 중요성과 내용, 그게 책으로 배우잖아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그게. 네. 뭐 지나간 건 안타까운 게 아니니까.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유튜브에 대한 개념이 썸네일, 주제, 제목 이런 걸 잘 해서 네. 썸네일 잘 만들어서 클릭 많이 나오고 조회수 많이 나오면 된다. 뭐까지 없었냐면요. 시청 지속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그게 중요하게 안 생각했어요. 말은 하지만. 왜냐면 유저가 이탈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유저 이탈하지 않게 하려면 이거를 앞으로 끌어내서 붙잡으란대요. 유저가 이탈하지 않으려면 내용이 좋아야죠. 왜 이걸 앞에다 끌어놔야 돼? 내용이 좋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썸네일에서 유저를 유도했던 그 내용들을 출발을 해야 돼요. 제목도 이 제목하고 봤어, 내용이 맞아야 봐요. 되거든요. 네. 그게 시청 지속 시간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좋은 채널이고 그게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채널인데 왜 그렇게 교육이 됐냐. 유튜브에서 조회수하고 애드센스로 돈 버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얘를 비즈니스로 활용할 방법에 대한 연구들을 비즈니스맨들이 안 들어왔으니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유튜브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봐라. 그러니까 저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저는 사업자 없고 저는 물건 팔 게 없는데요. 그러는데 내가 물건 팔 걸 상상하면 엄청나게 막, 나만 할 수 있는 걸 상상하면 엄청나게 막. 아, 장날 가서 하는 건 너무 재밌겠다. 네.
요 앞에 요번에 없어졌는데 요 가게 입구 쪽에 동묘처럼 헌업하는 분이 계셨어요. 옷이 되게 많아서 이번에 암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다 치웠거든요. 그 안에 옷이 한 만 벌은 있었거든요. 그거 지금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 개수, 그, 동묘 개수 지점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저기에서 그분들 옷 찍어 올리면 이분 계속 5천 원에 팔았어요, 바지. 8천 원, 9천 원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 택배에서 보내고. 내 지역과 내 거에서 할 수 있는 건 시골에서 시골 장에 있는 거를 사진을 올려놓고 귀촌한 부부가 이거를 주문하면 장 봐서 배송해 주겠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 한 번에 컨텐츠 아니라니까. 시골에 물건 나왔다면 찍는 거예요, 얼마, 얼마.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마진율 10%, 15% 이렇게 하잖아요. 다 떼고 수술. 얘는 1.5배에 남아요. 만 원이면 만 오천 원 받고, 오천 원이면 8천 원, 9천 원 받고, 그래서 내가 수익도 더 나고. 아, 그리고 리뷰에 대한 압박감이 더 나고. 리뷰에 압박감 없죠. 죄송해요. 뭐, 다음에 주문하시면 뭐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인간적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내 쇼핑몰이니까 지워버려도 되고. 지워버려도 안 걸리잖아요. 내 거니까, 리뷰요? 쇼핑몰. 예. 네. 내 쇼핑몰이잖아요. 카페 24는. 카페 24는 내 쇼핑몰이잖아요. 어, 그쵸. 그렇죠. 그, 네이버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지워버리면 되죠. 이거하고 별개로 제가 CNC 수리 같은 것도 한다 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결이 너무 다르죠. 그거를 딱 유튜브에. 네, 그 CNC가 어떤 CNC예요? 농촌에 관련된 저기. 아니요. 완전 공장이 제조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색깎는 기계. 농촌에 농기구 관련된 거면 올리셔도 되는 게 지금 동질감을 느끼는 동영상. 네, 그게 아니니까. 저는 유튜브에 일절 그런 내용 안 넣었거든요. 네, 그거는 들어가도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CNC는. 그렇게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해외로 조회수를 늘리게 한 방법, 시골수를 깃들어오면 아까 그거 하시다가 이제 일정 시간이 되고 쇼핑몰 판매가 되면 그때 한번 영어를 열어보자. 구독자, 이거 남성, 여성 분석은 지금부터 어떤 물건이 팔릴지를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 연령대 분석보다 이거 댓글에서 나와 있는 분석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우리한테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면 댓글을 다는 사람은 조금 더 적극성이 있는 사람이라 눈치껏 보기만 하고 약간 들참이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모수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 고객은 누군지 잘 아는 방법이 콘텐츠별로 조회수가 어땠는지. 내가 이런 콘텐츠의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 우리 주 고객층을 이뤄요. 귀농살이 얘기인지 사인 머스킨 얘기인지 그거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들 얘기할 때랑 그러니까 조회수 많은 것에 복합점을 찾아보세요. 아이들이 좋고 애들이 시골 갔을 때 생활이 어떤지 이것도 보고 하니까 영상이 지금 현재 열 몇 개잖아요. 이 중에 한 네 개 정도나 다섯 개 정도의 합. 근데 이 중에서 조회수 가장 많이 나온 거로 한 네 개 정도. 합을 딱 했을 때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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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분 뭐 하는 사람들일까를 이제 추가하시면 좋으시고요. 이 댓글에서나 커뮤니티는 작은 수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적극적인 사람이. 근데 아까 남편분 말씀하신 게 좋아요.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컨텐츠는 인위적으로 안 하고 자기 평소 스타일처럼 가고 사소한 과정이나 뭐 나무에 끈 묶는 거 이거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 왜 묶는지 이런 거 이게 텃밭이 돼가지고 그거 갖고 가지 묶고 이게 50만 뷰 나오고 이런 것도 있어요. 봤어요. 그 텃밭 네. 키우는 그 이런 사소한 거 쇼츠로 올리시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 쇼츠로 올려서 미드폼에서만 그러니까 미드폼도 스토리를 막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찍어보고 나서 막 찍어요. 찍고 나서 이 부분 그냥 올려보는 거 제목 지어서 올리고 주제 설정하고 하지 마시라고 그러는지 그거는 과거 방식. 그게 나의 가장 문제. 아니 나가 아니라 모두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원래는 그게 맞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애드센스 수익하고 브랜드도 협찬으로 살던 유튜브 시대니까 이제는 유튜브 똑똑한 사람은 유튜브를 브랜드가 받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활용해서 내가 떼돈 버는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내 주위에 모든 것들이 팔거리 전 세계까지 팔거리 전 세계까지도 가게 하는 유튜브가 이제는 부업이 아니고 창업이라고 말했던 게 팔다 보니 구독자 많아지면 전문가들이 나한테 우리 지역에서 물건 팔아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대신 배송해주고 그러고 시골 그거 주위분들을 팔아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위분들 거 내 것만이 아니고 지금부터 발굴하세요. 뭘 팔아먹을 수 있을까?
발굴은 옛날부터 계속 했는데 네. 난 약간 압박감이 있었어. 네. 유튜브 좋네. 어, 그러니까 리뷰에 대한 압박감 저는 되게 심하고. 리뷰, 야, 리뷰 신경 쓰지 마세요. 유튜브 쇼핑이 얼마나 좋은데요. 걔가 또 타겟은 다 해주잖아. 타겟은 다 해주잖아. 걔가. 유튜브에서 당신의 플랫폼 네. 장이네 그냥. 네. 네.